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세월 빨라, 그죠? 선생님 기억은 엊그제 그 기출문제 이렇게 또 해준 것 같은데 시간이 후또 가갖고 2018년도에 본 또 기출문제를 이렇게 해주게 됐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기출, 우리가 이제 지방직을 봤는데 이제 이렇게 아름아름 들리는 말에 의하면 뭐 이렇게 학생마다 달리 틀리지만 이제 좀 그동안에 공부하는 방식에서 벗어난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고. 한국사 경우가 아니라 뭐 선생님이 이런 시간에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지만 아마 국어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선생님 아들도 공무원 공부를 해서 내가 문제 물어봤더니 그 녀석이 토요일 날 오자마자 거실에 쭉 뻗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시기 이게 뭐 앞에 이거 기름 치나 보다. 뭐 국어가 뭐 내가 이거 말을 해야 되나? 우리 아들이 이거 안 벌치지. 국어를 평상 잘 봤는데 아빠 하여튼간 뭐 국어 봤다면 하나 틀리고 두 개 틀렸는데 요번 국어는 이상해. 뭐 이러면서 이 시기 뻗어갖고 뭐 앞에 또 먼저 치더라고. 내가 막 뭐랄까봐. 그래서 아 이 시기 봐라 이랬는데. 그런데 이제 그 여러분이 나한테 이제 전화를 몇 명이 했길래 물어봤더니 아들 얘기가 맞더라고. 국어가 이제 평상시 유형이 안 나오고 뭐 좀 그랬다고. 그래서 국어를 자신 있게 봤는데 국어 시험 난다고 그래 나오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는 거든 모든 강의 마찬가지야. 어느 패턴, 고정적인 패턴을 갖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면 안 돼. 네? 최종적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모두 막내에서 본다 이런 생각 갖고 해야지 기둔틀에 맞춰서 한국사 갖고 선생님이 실학이 많이 나오니까 실학에만 역점 두고 한 문제도 안 넣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공부는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각 과목 선생님들이 아 요건 많이 나오는데 근데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이렇게 퍼센트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걸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시간이 가면서 아주 골고루 다 본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긴 게 아니에요. 엄청 짧은 거예요. 1년의 시간에 여러분이 하루에 잠자는 시간 6시간 빼고 친구들하고 뭐 수다 떨고 커피 먹고 밥 먹고 이거 2시간 빼고 그 8시간 빼고 그러면 16시간을 뭐 아주 여기다 집중을 해야 돼. 그래도 그걸 다 못한다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냐고 사실 못하지. 그러니까 많은 약점이 아는 상태로 시험장에 가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수업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좀 우리 학생들이 좀 우리가 좀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 내가 1년밖에 공부 안 했는데 이거밖에 안 나왔네 이러면 안 돼. 시험 보고 나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가능성 타진이야. 물론 대문이야 좋지. 그런데 내가 6개월이고 1년 했는데 한 거에 비해서 내가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비록 떨어졌지만 그건 떨어진 게 아니지. 그건 의미 없는 공부가 아니지. 의미가 정말로 있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면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이 불꽃 힘을 줘야지. 그게 필요한 말이지요. 그래서 시험 보고 나면 아 내가 한 만큼 나왔네? 이러한 결과가 가져왔더라도 그거는 실패한 공부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뭐 아들을 놓고 하는 게 부적절하지만 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시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됐더라길래 선생님도 집사람도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래 네가 한다면 해봐라 다시 지원해 줄게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넉넉한 공부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점수가 많이 나왔고 적게 나왔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주관적인 판단에 내가 의미 있는 6개월의 공부였다. 내가 의미 있는 1년간의 공부였다. 그건 여러분 각자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 점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요. 문제를 풀고 총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지어 문제. 여러분이 이제 다 보신 거니까 뭐 지문 같은 걸 시간이 또 선생님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50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2000 그러한 18 5월 19일 날 우리 문제 지방지 한국사 그래도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니까 형식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1번 다음은 각 유물과 그것이 사용됐던 시기에 사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내가 얘기했죠. 손보러가 전에 천천히 한두 번 정도만 볼 생각하고 봐라. 한두 번 읽었는데 답이 안 나오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천천히 유물과 그것이 사용된 시기의 모습이야. 옳은 것, 옳은 거야. 승배찌르기는 어느 시대야? 그러니까 승배찌르기는 기억은 구석기란 말이야. 구석기. 네. 구석기인데 구석기 시대 유물인데 지금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어느야? 청동기잖아. 그러면 이거는 안 맞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X지요? 그렇죠? 니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붉은 간통은 어느 시대야?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다, 이 말이야. 근데 거기 거친무늬 거울을 사용하였으며 제사나 지낼 때 의식을. 이건 어느 시대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맞다, 이 말이지. 그치? 맞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티귿. 반달돌카 어느 시대야? 청동기 시대 유물이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만,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어느 시대야? 신석기잖아, 신석기. 그, 이거는 X지. 그죠? X. 자, 눌러 찍힌 투기를 한자식으로 말하면 아빈문 투기. 그 어느 시기야? 신석기지. 신석기. 신석기 때 맨날 비쌀 면허만 보지 말고, 오. 어? 가락받기. 어느 시대야? 신석기지. 그건 맞잖아. 그래서, 니은과 디귿. 니은과 니을? 몇 번? 3번이 답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다음 같은 불교 사상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문화재는, 그래서, 이 불교 사상은 개인적 정신세계를 주고, 개인적 정신세계 쫙! 그리고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이룬 성주 장군에게 지지. 왜냐하면 그들을 성향이 맞는다 그랬지. 불임문자니까. 그러면 제시된 불교는 뭐야? 선종과 관련돼서는 승탑이나 뭐? 승비. 그럼 답은? 2번.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쌍봉사의 철감선사 승탑에 영향을 받은 고려 초기의 승탑은?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 해진탑. 여기까지 생각을 가져가야 되는 거야. 나머지는 의미 없고. 자, 3번. 밑줄친 이곳에서 일어난 일로 옳은 것. 고려 정종 때 이곳으로 천도 계획을 세웠으나 실현되지 못하였고, 문종 때 이곳 주위에 서경기 사도를 두었다. 여기서 이곳을 판단하는 기준점은 정종 때 이곳이야. 근데 요점은, 요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어렵다기보다는 우리 수험생들이 내용을 등한시하는 분야야. 누구니까, 왕 중에서? 정종. 어? 정종 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도를 어디로 가? 서경으로 천도를 시도하지요. 근데 그거 실패하지. 그래서 이곳은 바로 서경이야. 평양이지요. 그래서 이곳에서 일어난 일로 옳은 것. 이곳에서 현존한 세계 최고의 직지심 최효절. 직지심 최효절은 어디로 했어? 청주. 흥덕사라 했지? 청주야, 청주. 이제 진울이 이곳을 중심으로 수선사 결사. 이건 어디요? 전남 송광사. 송광사. 전남 송광사. 조희충이 정중부의 등의 타도를 위해 이곳에 반란 일으켰다. 3번이 답이죠? 조희총, 서경, 의, 서경유수, 서경유수, 조희총의 반란. 1174년. 뭐, 1174년까지 알라스리는 아닌데, 응? 그렇게 좀 금상첨화지. 무신정권에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선생님이 서경유수 반무신한 얘기 줬지. 선생님, 반무신난 서경유수 말고 또 누가 있어?
김보당의 난, 있지? 교정승려. 그거 기억나야지. 강조가 군사를 이끌고 이군에 들어와 김치향 일파를 제거했다. 여기 이제 개경이죠? 고려의 김치향 일파, 강조의 정변? 그래서 3번이 답이면 알 수 있지. 뭐, 지금까지는 무난한데, 지금 아까 전조 다 했지. 3번이 조금 어렵다면 공부를 촘촘하게 안 한 그런 학생들은 아직까지는 좀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었다 하는 거야. 조금. 그러나 이제 뭐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들음으로 봐서는 이렇게 그렇게까지 여러분에게 까다롭게 하시는 문제는 아니다. 전제를 깔았어. 4번. 밑줄 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조선 사람은 조선의 쌀에 맞는 걸 쓰고 잘 싸고 나오잖아. 조선 사람이 만든 것을 먹고 입혀 쓰자. 그럼 뭐라 그래? 아니, 뭐 그거만 당연한 거야. 물산장정도. 조선 총독부가 회사령을 폐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응? 이것 때문에 조선 총독부가 회사령을 폐지해? 아니죠. 회사령을 폐지하는 것은 일본의 기업들을 많이 발전시키기 위해서지. 또 일본의 기업들을 뭐 조선에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일본의 기업들을 조선에 유치시켜서 하는 것이지. 그죠? 원산 총파업을 계기로 조직적으로 전개됐습니다. 이거는 노동운동이죠. 노동운동. 조만식 등에 의해서, 이건 사실상 문제거리도 아니지. 조만식 등에 의해서 평양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하는 거 3번이 답이고, 조선 노동 총동맹의 적극적인 참여로 대중적, 이건 여러분 노동운동이죠. 노동운동. 자, 여러분이 조선노동 총동맹이라고 한 노농, 이건 1924년에 만들어지는 거고, 그죠? 그러면은 물산장려운동 20년대부터 되고 그 23년에 와서 전국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절도 안 맞아. 굳이 뭐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준다면 4번 같은 경우는 24년에 결성되는 것이고 물산장려운동은 20년대 시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기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알았죠? 그런 얘기야. 그렇게까지 정확히 계산을 한다면 가 시기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문무왕이 왕위에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문무왕이 왕위에 오른 것은 저양반 때 삼국통일이 돼. 그래서 문무왕이 뭐 왕위에 올랐다 그러면 우리가 연도를 알 필요는 없지만 저분이 왕에 대해서 삼국이 통일되었다 이러한 어떻게 외우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갖다가 하고, 우리가 그 백제가 망한 게 어느 왕이야? 그러니까 백제가 망한 게 몇 년이야?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뭐 문무왕이 몇 년에 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백제가 망한 연도는 알잖아. 660년. 그러면 저분이 왕 된 게 대개 백제가 망한 이유니까 뭐 61년, 뭐 60년 이렇게 가져가도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는 것은 61년에 왕이 되죠. 그래서 즉위하는 게 바로 661년이다. 백제가 망한 뒤에. 자, 그래서 이제 문무왕 시대예요. 이분 때에 이제 뭐가 됐습니까? 삼국 통일됐습니까? 자, 그럼 통일전쟁 했는데 기불포 전투. 기벌포 전투에서 바로 당나라군을 최종적으로 물리치죠. 그리고 이제 이게 660? 670? 6년의 얘기지, 그지? 그러잖아? 676년에. 삼국통일이 이루어진 시기 60년. 왜? 기벌포에서 뭐야? 당나라를 갖다 내쫓았으니까. 요 시기잖아. 그럼 요 안에 들어가는데 연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 흐름 갖고 얘기하는 거야? 신라가 안승을 고구려 왕에 봉했다. 자, 기억을 더듬어보자. 이렇게 설명했어, 수업 시간에. 똑같이 멘트 날려볼게. 당나라 군하고 싸워서 이기는 노하우를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야? 그래, 이렇게 내가 물어보고 대답했잖아. 그러면 신라로서는 당나라와 싸울 때 누구를 갖다 잘 활용해야 돼? 그렇지.
그럼 고구려의 부흥 운동가를 활용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라는 안승을 갖다가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고구려 왕에다가 이제 봉했지. 아, 안승, 너 잘한다. 잘해. 그래. 당나라 좀 작살내. 뭐 잘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안승을 이용해서 당나라군을 많이 물리치지.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당나라를 물리친 다음에 안승을 바로 보도국, 전라도 익산 지역에 줘갖고 그게 보도궁으로 준다 그랬잖아.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그 사이에서 기역은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그걸 연도가 필요하자면 670년이 되는 것이야. 670년. 이렇게 고구려 왕에 봉한 게. 자, 당나라가 신라를 대림 대도독으로 삼았다. 자, 요거는 당나라의 의도, 어떤 의도를 엿볼 수 있는 거야? 대답. 응? 즉, 당나라가 신라도 바로 먹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 지배야욕을 드러낸 거란 말이야. 뭐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그렇죠? 그래서 문무왕을 도독부의 그러한 도독으로 임명하고 이럴 걸라. 그러니까 요것도 요 안에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연도가 굴이 필요하면 663년. 연도를 알레 소리가 아니야? 흐름을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해봐. 나당 전쟁이 왜 일어나는 거야? 원인이.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 지배 야욕을 부니까. 그럼 한반도 전체 지배 야욕과 관련해서 신라 땅에다가는 계든도독부, 공주에 나가는 응진도읍, 안동에는 평양에는 안동도 설치하잖아. 그렇지? 이런 문제잖아, 이런 문제. 자, 그럼 기역리는 두 가지 그럼 뭐 일본이 답이지. 뭐더갈게뭐 있어. 다른 거왜 읽어봐. 일본이 답딱 답하는 거지. 굳이 말하자면 신라가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 이거는 뭐야? 요거는 태종무용 때잖아. 태종무용 때. 백제를 멸망시키는 거니까. 그지? 그 앞에란 말이야, 앞에? 보정왕이 요동 지역에, 이건 뭐야? 통일된 이후지요. 통일된 이후지, 한참 이후에. 왜냐면, 바로 통일됐는데, 이 신라 멍청한 것들이 대동강에서 원삼만 이후는 당해줬지. 그래서 그 당나라는 그 땅을 갖다가 확보했는데, 지네들이 직접 먹을 수가 없잖아. 왜? 거기 고구려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고구려 사람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소고구려를 갖다 세우는 것이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 여러분이. 그래서 바로 이제 소고구려를 갖다 세우게 되는데, 요때 보정왕은 요동 지역에, 이제 보정왕이 요동 지역에 이제 도독이 되죠. 당나라에서, 보정왕을 갖다가, 요동 지역에 이제 임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당으로서는 뭐야? 바로 이 보정왕과 신라와 대립할 수 있도록. 분열되어야 될거 아니야, 이제. 분열시키는 거지. 그래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깨했다. 이거는 통일된 이후에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굳이 연도가 여러분이 이제 필요하자면, 이제 그 이후에, 그래서 676년에 하여튼간 안동도부가 평양에 있던 게 어디로 가? 요동지역으로 가지? 그게 바로 요 문제야. 그래서 보정왕이 요동지역에서 고구려 부흥을 깬 거는 뭐냐면, 안동도부가 요동 지역으로 갔고 거기에서 이제 이러한 일들을 벌이니까 이거는 기법포 전투 뒤에 나오는 거다 이 말이야. 뒤에 연도를 굳이 말하면 676년이지만 안동도우부가 요동 지역으로 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답이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해성이 어떤 사고력 흐름을 갖고 하는 연습이 안된 친구들은 조금은 여러분이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인데, 뭐, 그렇게,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을 항상 여러분에게 매번 해주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그런 과정을 제대로 배운 친구는 쉽게 풀어야 될 문제였었다. 다른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들은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그건 모르겠고. 3번, 아, 6번. 삼국시대의 정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면 그랬어. 정치제도, 통치제도. 요것도 전체적으로는
수험생들이 그렇게 중요성 있게 공부하는 지역이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어떻게 돼? 통치체제 갖고 대답. 한 나라의 통치제도는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중앙, 둘, 세 번? 그 얘기요. 그게 거기서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기어. 삼국의 관등제와 관직제도, 관등제와 운영은 신분제에 의해서 제약을 받았다. OX. 그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가 어디요? 아, 그렇지. 골품제도잖아. 그지? 대표적이지, 뭘.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육두품은 맥관등 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육관등 아찬. 신라만 그랬겠냐고. 응? 다른데 그런데 신라가 대표적이다, 이거지. 니은, 고구려는 대성에는 철역은지, 큰 성에는, 그 다음에 규모의 성에는 욕사를 파견했다. 니은은 X지. 왜 X냐면은, 우리가 그 지방의 큰 성이 오부고, 그 밑에 성인데, 그렇지? 오부 이렇게 하고 이제 성인데, 오부의 장관을 뭐라 했어? 욕살. 성의 장관을? 철여? 근지라고 그랬지. 그래서 앞뒤가 바뀐 거지. 선생님이 6번을 이 니은이 X인데 요거를 좀 학생들이 많이 놓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근데 항상 말하지만 니은이 1번 잘 모르겠다. 모르는 걸 취부하란 말이야. 디귿. 백성은 도성의 오부, 지방의 오방, 군 밑에, 방 밑에 군을 뒀잖아. 그러니까 백제의 디귿은 여러분이 맞는 게 되는 것이지. 백제는 오부, 오방, 밑에 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방의 장관을 뭐라 그래? 방령. 그지? 그리고 군의 장관을 태수, 군태수. 이렇게도 부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백제 거 맞는다. 이 말이야. 신라는 10정의 군단을 바탕으로. 이게 여러분이 디귿이 왜 틀린 거야? 이거는 통일신라지 삼국시대가 아니잖아. 딱 보는 순간. 근데 뭐 선생님의 눈엔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이 수험의 그 아주 긴장도 같은 거 봤을 때 이게 쉽게 들어오질 않는다고. 그냥 신라 그래 10정 있었지. 응? 그래서 통일신라가 되고 나서 10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니을은 안 된다. 왜? 이건 통일신라니까. 그렇다면 기역과 디귿이 맞는다. 2번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 입장에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수험생 입장 볼 때 선생님 좀 까다롭게 보는 것 중에 하나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문제를 쭉 해오는 중에서 그래도 5번하고 6번 갖고 고민을 했을 것 같다. 근데 6번이 좀 더 고민됐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6번 정도 놓쳤으면 그래도 6번 하나 놓쳤으면 선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7번. 그래서 6번이 조금은 그런 선생님한테 쉬운 문제인데 여러 수험생 볼 때는 조금 이것이 까다로웠었다 하는 건죠. 성격이 유사한 것끼리 옥회 짝제인 건 이거는 그냥 단순한 거지요. 대대로 대내상. 1번이 답이지. 왜냐면 대내상은 대대로는 어디에 수상이요? 수상인데 어디와 어디? 고구려와 달해의 수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간단히 가죠. 중정대는 어디에 뭐예요? 발해의 감찰기구. 승정원은 조선의 왕명칠락기구. 이렇게 깔끔하게 해봐. 맨날 깔끔하게 하는데. 어? 이성육부는 고려의 중앙의 정치조직. 아직 깔끔하게 안 돼? 오경15부 발해의 지방행정조직. 기인제도 태조의 호족 견제책. 그지? 노급제도. 이건 토지제도지? 토지제도. 그래서, 기인제도는 정치제도고, 노급제도는 경제제도이기 때문에 성격이 유사하지 않아. 그지?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건 아주 뭐 쉬운 문제고요.
8번. 다음 각 문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요것도 선생님이, 우리 수험생들이 공통적인 게 문화사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런 문화사가 전통적으로 약하다는 바탕을 깔고 갔을 때, 여름 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번 화엄사 각황전은 다층식 외형을 지녔다.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문제에서도 예성 문제도 다뤄줬고, 그러면서, 치원 수업 시간에도 했는데, 외형이 다층이다. 바깥에서 보면 3층 이렇게 다층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천정이 막혀있다, 하나로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대답. 막혀있다, 통하는 구조. 이거 잘 모르구만. 그렇게 해도. 하나로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예, 이렇게. 겉에서 보면은, 이렇게 됐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도 설명해줬는데, 저 동영상 한번 찾아봐! 이렇게도.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저기 보면 3층 아니야? 이렇게 보면 그죠? 1층, 2층, 3층 이렇게 돼 있다면. 근데 안에서 보면 뭐야? 통하는 구조로 돼 있다. 만약에 이게 천정이 다 있으면 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놈이 없다니까 그러네? 이렇게 통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 말이야. 규모가 크고. 요건 대답해봐. 이러한 규모가 큰 것은 조선의 몇 세기에 나오는 건축물들이야? 17세기 후반이지. 즉, 누구의 경제력이 신장되면서? 양반 지지층. 응? 그 얘기 했잖아. 그러면 또 대박. 이런 양반 지지층의 경제력이 신장되면서 규모가 큰 건물들이 나왔는데, 화엄사 각항전. 또 뭐 있어? 두 개 더 돼. 저 김제에. 금산사의 미륵전. 저 법주사 팔상전. 이런 거 얘기했잖아. 그래서 수험생들이 문화사 쪽이 약한 걸 봤을 때 요것이 놓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수덕사 대웅전하고 부속사 무량선 놓치면 안 되지. 이건 놓치면 안 돼. 얼마나 이건 자세히 얘기해줬는데. 주신포, 양시, 배울림, 기둥이라면서 서로가 이 두 개는 아주 고려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라 했죠. 그래서 뭐 단아하고, 그지? 얘기했잖아. 치밀한 배치로, 그지? 뭐 그런 얘기 해줬잖아, 특징. 덕수궁의 석조전은 서양 고딕 양식.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 거, 사실상. 선생님이 고딕식이 뭐야? 첨탑 양식이 뾰족뾰족한 거. 근대식 건물 중에서 대표적인 뭐라 그랬어? 그 명동성당이라 그랬죠, 명동성. 그거는 근현대에서 얼마나 해주는데? 반드시 해주잖아. 그러니까 8번에 4번이 잘못된 거지. 그래서, 석조전은 열주식, 쫙쫙 기둥 뻗어 있는 거 있지? 석조전 같은 거 있잖아. 저 서울의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에도 보면 쫙쫙 돼 있지. 그 열주식, 르네상스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석조전은 르네상스식. 고딕은 뭐라고? 명동 성당. 이제 항상 말하지만 고민스러운데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거 결정적이다. 다른 걸 모두 내가 이건 기억난다. 선생님 고대현식 뾰족탑은 명동이라 그랬지. 그게 정광석화처 팍 스쳐갖고 이걸 딱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지 다른 놈이 이거 들었을 때 여러분이 맞추고 경쟁. 아니 뭐 앞에 거 뭐 6번이니 뭐야 이거. 뭐 이거 7번이니 뭐 이런 거 맞춰갖고 맞췄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야. 그거 다 누구나 다 맞추는 거야. 이런 건 맞춰줘야지. 그래야 되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할 것이 없어. 다 제로인, 그 분별력이 제로인 그러한 시험 문제들이요. 다 여기서 나머지 이제 11문제는. 그 답만 확인하면 돼.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의 저술로 그런 거. 종래 조선농학과 박물학, 즉, 농업의 백과사전요. 전국 주요 지역의 국가 시범 농장 분전을 설치하고. 이거 아까 오전에 읽어줬지? 선생님 책 몇 페이지라 했어, 아까? 914쪽에 보면 그대로 나온댔지? 응? 그래서 국가재정을 보충을 제정해왔다. 이게 이제
정조 때에 그 수원화성을 하는데, 수원화성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 유지를 위해서 이런 국가 시범 농장을 했다는 게 서유구 선생님의 주장이란 말이야. 서유구가 주장한, 서유구는 그럼 뭐예요, 그거?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 그래서 답은 4번. 저자만 확인하자. 1번 색경은 누구요? 아, 박세당. 색경. 성품작물집의 강조. 2번 산림경제는 홍만선. 관홍소초는 박지원. 그렇죠? 박지원이 관홍소초에서 뭘 강조한 거야? 어? 이양법 강조하고 그러죠? 네? 자, 그래서 4번이 다. 고려에서 행한 국가 제사에 대한 설명으로 울치하는 것. 이런 거는요, 내가 얘기했잖아. 다 알아서가 아니라, 선생님한테 배운 거 딱 태면 돼. 태조 때 황구단에서 풍년, 여러분이 만약에 태조 왕건 때에 황구단에서 뭐 이런 걸 때, 이거 태조 왕건 때 나오면 이거 안 배울 수가 없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지? 안 배울 수가 없지. 근데 우리는 황구단, 원구단이면 대한제국의 고종이 지으시겠잖아. 그것 떠올리면 돼. 아, 이거 평소 선생님이 황구되면 고종의, 대한제국의 고종이 지으시는 것. 그럼 1번 딱 치면 되지. 나머지가 뭐에 중요해. 모르면 뭐, 다 맞나보다 1번이 확실히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스킬의 문제라고. 그런 거 한두 번 다른 게 아니잖아.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거고요. 뭐, 성종 때 사직을 세워서, 뭐, 오곡시지. 성종 때 사직 세워요. 그런 게 다 돼 있으니까 그분을 성종이라고 표현하는 거라 이 말이야. 오케이? 성종 때 정확히 말하면 그 성종 때 991년에 이제 사직이 있지. 그래서 여러분이 종묘와 사직은 나라마다 다 있는 거라 했지. 고구려도 있고 신라도 있고 고려도 있고 다 있는 거야. 조선 때는 사직 누군 때서 이름 나온 김에 아 누구요? 태조 이성계지. 종묘와 사직. 응? 신라는 선도광 때. 신라대왕 선도광 있지요? 신라는 선도광 때 사직을 설치하고, 뭐, 나올 리는 없겠지만, 보충 설명해 주는 게요. 고구려는 고국 양왕 때. 고국 양왕. 소술왕의 아버지지, 이 사람. 아니, 소술왕의 아들이지. 응? 저기, 아버지 아니냐? 광통 아버지? 고구양왕? 하여튼간 그 때에 이제 설치가 되지. 광통 아버지 맞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 숙종 때 기자사당을 세워 국가의 제사 지냈다. 그러니까 이제 기사를 갖다가 국조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기자사당을 갖다가 세워서 제사 지내는 거고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 기자사당이 이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고, 아, 고려 말 충수왕 때 가면은 기자를 높여보기 위해서 숭인전. 그래서 이제 그 숭인전. 우리가 전이라는 것은 임금이 사시는 그런 궁전 같은 거 있잖아. 그걸 건축을 전이라 그러지. 그래서 숭인전을 갖다가 이제 건립을 하지요. 요건 이제 충수왕 때. 그래서 숙종 때 기자사당을 만들고, 그리고 충성왕 때 와서는 그 안에 숭인전. 즉, 누구예요? 기자를 모시는 숭인전. 뭐, 알 필요는 없지만, 이제 단군을 모시는 그러한 그 사당은, 이제 우리가 숙명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것까지 여러분에게 뭐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4번은 많이 들어봤죠? 예종 때 도관인 보건궁을 세워 초제. 예종 때 도관인 보건궁. 우리가 고려에는 하늘에 대한 제사를 궁궐에서 이렇게 해갖고 도관에서 지내는데 보건궁이 있고 또 하나가 뭐 있니? 어? 인조 때? 인종 때? 팔성당. 보건궁하고 팔성당 있지? 이건 서브노트 됐는데 서브노트 안 봤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그래서 1번. 그래서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는 11, 10번이
뭐 그런 거, 뭐, 오, 이거 내가 공부했지만 성종 때 사직이니 숙종 때 기자니 이거 못 들어보고 예종 때 도관은 들어봤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조 때 황구단은 아니다. 황구단은 고, 딱 조선 대한제국의 고종! 이런 걸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그런 관점에서 된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11번. 밑줄 친 대의를 위해 효종이, 한일로, 아니, 효종의 대의. 효종의 대의는 뭐야? 북벌 아니야? 북벌 주장이지, 북벌 추진이지, 뭐여. 고민할 게뭐 있어. 그래서 효종 때 북벌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했어? 어영청을 갖다가 2만 명으로 확대했잖아. 어? 뭐 남한산성을 갖다가 좀, 당연히 복구해야 될거 아니야? 왜냐? 아버지 인조 때 남한산성 터졌으니까. 기본 아니야? 그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를 내가 갖고, 그지? 그래서 우리가 2번 그냥 확인만 하자. 어? 정초금과 통곡파 금의왕 누구야, 금의왕? 내가 5근형 설치 과정 정리해줬지? 훈련도 가면 어느 왕 때? 선조, 총리청, 어영청, 수호청은? 인조, 금의왕은? 숙종. 3번, 그냥 가자. 광해군, 중립외교. 4번, 누구? 인조. 알았죠? 인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2번. 대한제국 정부가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 결국을 폐지하고 오근용을 복구하였다. 누구? 흥선대원군. 뭔 사건 직후? 임모군란 직후. 흥선군. 양전 사업을 시행하고 양잠을 설치하였다. 2번이 다. 아주 기초, 한국사 한달 배워도 이거 나는 거예요. 통리기무하면 설치는, 우리가 대한제국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있던 거야? 1897년부터 1910년이지. 응? 통리기무하는 언제 설치해? 1880년 12월이지. 이거는 통리기무하면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라고 그 년도에 자세히 배웠지? 그래서 이거의 주도하에 이제 일본하고 청나라에 사절단이 나가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일본에 가서 이제 그 군사제도를 배워갖고 별기군이 설치되는 것이고. 그렇게 돌아가야지. 이걸 언제 없애죠? 이모글한테 흥선군이 없애지. 아, 그렇게 돌아가야지. 화폐 은분위 제도는 체크해갖고 신식 화폐, 에? 화폐 발행 장정을 공포했다. 사안은 어디야? 아, 그건 갑오일차지, 갑오일차. 그지? 갑오일차. 선생님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이제 근현대사를, 두 번밖에 못 해줘갖고, 그게 좀 선생님으로서는 한이 되는데, 그런 대신에 근현대사 그 동강을 좀 보라 했더니, 말은 안 듣고. 근데 뭐, 그거 볼 시간에 또 다른 문제풀이를 봐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염려가 되긴 됐어요. 13번. 기업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중국 1922년 3월 중국 상하이에서 무의가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를 암살하고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체포된 독립가들은 일본 전쟁에 인도되어 신문을 받게 되는데 신문 과정에서 모에 속한 김익상이. 그러니까 김익상 선생이 바로 이제 거기서 그렇게 던진 것이지.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데는 실패했죠. 김익상이 소속된 건 어디요? 아, 의열단이지, 의열단. 의열단. 의열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공화주의를 주창하는 내용의 대동단결선을 작성하였다. 이 대동단결은, 요거는 여러분에게 이제 많이 안 해주지만, 요건 임시정부 있죠? 1919년 임시정부 수립되기 전에 민족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먼저 발표한 거니까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동단결을 작성해서 발표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신규식 선생이라든가 박은식 같은 분들. 그래서 1번 대동단결 신규식, 박은식, 뭐 신채호,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해서 등 이제 14명의 발기로.
14명의 그런 발기로 이루어진 게 바로 대동묘선언이다 이 말이에요. 의열당만 한 건 게 없죠. 이 조족에 속한 이봉창이 일왕이탄 마차. 이봉창은 어디 소속? 아, 한인애국당. 일부 구성원을 황푸군관으로 보내 군선을 받도록 했다. 이게 바로 의열단이지요. 변화, 선생님 수업 시간 어떻게 가르쳐요? 의열단의 변화 모색이지. 그래서 황푸군관학교에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서 나온 사람들이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무슨 학교를 세워? 조선혁명간부학교. 아니 그렇게 하잖아. 그리고 김원봉은 그 뒤에 와서 민족그러한 대일통일전선운동으로서 바로 민족혁명당을 창건하지요. 그렇게 민족혁명당을 창건하고 다시 이름을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바꾼 다음에 그 외에 무슨 부대를 둬? 조선의용대. 그렇게까지 머리가 작동돼야 제대로 된 공부다 이 말이에요. 딱딱 끝내면 안 돼. 4번 새로 부임하는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 던진 분이 노인분이야. 누구요? 강우규. 노인단에 그지? 강우규. 다음 같은 특징을 가진 조선 후기 역사서는 단군으로부터 고리일까지 우리 역사를 치밀한 고증사 만을 증식으로 성국을 무통 뭐요? 그냥 주관식으로 안정복에? 그럼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딱 읽어가는 순간, 이거 안정복의 동사강목. 그리고 고르면 돼. 그거 딱 고르면 되는 거야. 4번. 이렇게. 그런 거는 딱 그렇게 해야지. 다른 거 읽는 순간 머리에서 헷갈려. 손님이 고증사하게 토대를 마련했다. 안정복의 동사강목. 왜냐? 사림돌이 단군을 부정했는데, 이 양반 단군을 주정하니까 그걸 고증해내야 되잖아. 근데 유문을 할 순 없다 그랬지. 어? 안정복이 가서 뭐 요동주방에서 땅을 팔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문헌으로. 그러면 그 양반이 쫙 이렇게 고증해서 이렇게 딱 문헌으로 제기한 책은 뭘까? 말을 아니야. 그러면 앞서서 자기 말고 앞서서 단군을 갖다가 민족을 시적으로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동고통함이지. 그런 것들을 지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 군사의 토대를 말했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안정복의 동사 강목은 바로 이제 왜냐 그 삼국을 갖다가 무통으로 보는 입장을 해서 했는데 만을 중시하고 그래서 우리 역사를 체계화하면서 이렇게. 나머지 호목의 동사 요거는 뭘 강조한 거예요? 뭘 비판? 북벌과 붕당정치의 폐단을 비판하고 있죠? 그렇게 나와야지. 북벌과 붕당정치의 폐단 비판. 6의 여사제강. 이거 붕당이 어디요? 서인. 그래서 북벌을 강조하고 있죠? 북벌을 강조. 한춘의 해동묘사는 뭐야? 국사인식의 폭을 넓혔죠?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인용해서. 됐지?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이. 자, 15번. 다음 사건을 발생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거. 요건 이제 임진왜란 과정이잖아요. 요거는 선생님이 문제 풀 시간에 아주 디테일하게 시험 문제를 냈고 선생님은 수업 시간 문제 시간 7개를 제시했고 그게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설명해 줬어. 그래서 1592년 4월 13일, 1592년 4월 며칠 우리 이순신 장군이 싸움이라는 게 92년 5월 4월 7일 첫 싸움이지. 이렇게 쫙 정리해 줬잖아. 그걸 알아서 외우라는 게 아니라 흐름을 가면 되죠. 이순신 장군이 명랑에서 의주로 피신해 국왕이 돌아온다. 권유로 행주선상에서 원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칠령전쟁 때 나오는데 일단은 아는 것보다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했다. 이건 정의자련이지. 야중에 나와야지. 그러면은 여러분 원군 같은 경우가 이제 이순신 장군이 좀 벌을 받고 잘리니까 원균이 욕심을 부렸다 그랬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작살났다 그랬잖아. 실제는 저한테 충분히 설명해줬잖아. 거기서 거북이 다 잃었다 그랬잖아. 어? 다 잃고 몇 대 남았어?
그거 얘기죠. 그거 그런 얘기요. 그런 얘기. 그 7천 년 전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새끼 저 원균 저 거제도로 올라갔다가 일본군이 거기서 죽여버려. 죽는 거예요. 전사에. 그 전사에 갖고 1등 공신 대기인데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과 니을을 놓고 봤을 때 기억 앞에가 니을이 돼야지, 그지? 그러면은 이런 안 할 때 뭐 니을이 있어야 되고 아는 거 기억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 뭔지 앞에는. 그러면 의주로 피난 간다. 행주산성. 여러분 생각해봐. 행주가 어디요? 행주산성이? 여기 강화도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서울역이. 여기 강화도로 가는데 저 자유로 가는데 저쪽 위에서 내려오는 강하고 한강하고 만나는 거기. 여기 지금 서울 맞지? 거기잖아. 그러면 거기가 확보가 돼야 한양이 확보가 되지. 그러면 저기 저 갔던 놈이 의주로 갔던 놈이 여기 올려면 여기 주변이 확보가 되죠. 오지 아직 여기 도성에 막 그냥 외국식인데 드글드글 와 죽으려고. 그러니까 행주산성 대첩이 먼저고 그 뒤에 누가 와? 서울로 돌아오는 것이지. 네? 그러면 이건 맨 뒤에 정의제라는 문제고 앞에 건 임진왜란 문제잖아. 그러니까 뭐가 먼저요? 그쪽이 지금 행주대첩이 먼저요. 행주대첩이 먼저고 다음 뭐야? 오는 거지 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예우라 소리가 아니라 이거 흐름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필요해지면 명랑전투는 1897년에 일어난 전투지요. 97년 9월에. 그리고 의주로 피난갔던 일행이 왔다. 이건 이제 행주산성 뒤니까 행주산성에서 이긴 전투가 93년 2월이란 말이에요. 2월. 그럼 이제 이거는 93년 2월 이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되고요. 7년 전 전투는 어떻게 돼 있어? 명랑보도는 먼저 해야 되겠지? 그래서 97년 7월의 전투야. 선생님이 이렇게 예력 팩트를 확인하는 것이지 이렇게 암기라 소리가 아니야. 팩트를 확인하는 거. 팩트 확인. 고려 전기의 문상계와 무상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우리 고려의 문상계, 무상계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와는 달리 당나라는 문상계가 문반, 무상계가 무반이라 했지. 그거는 당나라는 뭐가 잘 됐기 때문에 과거 문무과가 잘 돼서 지금 내가 이 정도 설명하면 아, 수없이 이렇게 설명하실지 이게 돼야 돼. 뭐 저런 게 다 있으려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서 뭐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과 달리 무산계, 문산계가 무반과 문반을 의미하는 게? 이 얘기잖아. 그래서 문산계는 중앙의 관리를. 그래서 우리 고려의 문산계는 중앙의 관리니까 중앙의 문반과 무반이 다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무산계는 그 외에 나머지, 알았죠? 대표적인 놈이 향리, 여진의 추장놈, 탐나 왕조, 뭐 있잖아, 이렇게. 노병, 악공, 이런 것도 두두두두두, 이렇게. 여러분, 요런 거 자세하게 많은 선생님이 설명 안 했는데, 수없이 그냥 한두 번, 문제도 그렇게 꼭 냈잖아. 그러니까, 담배땡 몇 번이야? 3번이지. 이거 뭐 성종 때 다 얘기해 준 거니까. 여진의 추상. 다 얘기했잖아. 이렇게. 17번. 미추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는 신민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해서 교육총회 가담에 교육사업에 힘을 기렸으며 안학사건에 연루되어 일체 체포되었다. 1923년에 열린 국민대표에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했을 때 그는 국민대표 해산을 명하는 내부 불용 공포였다. 그는 그 뒤 한국국민당을 조직하는 등 독립운동 정당을 만들기 노력했다. 자, 사실상 이것이 조금은 까다할 수 있는데 뭐 쾌민의 회원이 한둘이요? 근데 이분 알려주는 결정된 게 뭐냐? 바로 이제 안학사건이 안학사건 열리던 게 한 놈이 아니야. 안학사건 열리던 게 600명 공보되잖아, 그지? 백오인 사건? 그런 이제 국민대표인데 국민대표에서 창조파하고 개조파가 열지 싸우니까 그럴 바에야 이건 해산시킨다 이런 것이고
결정적인 것은 한국국민당이지. 한국국민당이 누구예요? 김구예요, 김구잖아. 이거 여러 번 했잖아. 그래서 그는 누구냐? 그는 김구다 이 말이에요. 김구를 알려주는 게 누구냐? 한국국민당이 결정적인 요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대표회의를 갖다가 해산시키는 명. 왜? 창조파하고 개조파가 나와서 싸우니까. 그래서 김구. 답은 몇 번? 평양에서 열린 남북협상이 누구와 더불어서? 김구 조소왕과 더불어서. 김기슈창. 김기슈가 누가? 조소왕 선생과 더불어서 가지요. 이렇게 조선민족혁명당 조선우영대 아까 누구에서 빠빠 얘기야? 김원봉. 안재원께 조선건국 준비도 누구? 여운형. 대통령 직선제 이게 누구 이거? 이승만. 응? 네, 누구라고 말 못하지만 거기 4번을 찍은 사람도 있어요. 예? 누구겠어요? 자, 이제 알아들었어? 기억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기억은 1933년에 중국인 부대와 연합하여. 그러면 이게 딱 나오는 순간 제목이 뭐예요? 아, 한중연합작전 아니요? 그래서 동경성 전투를 치르며 큰 전과를 올렸고. 동경성 전투 누구요? 한국? 그렇지. 한국 독립군하고 중국의 뭐? 호로군 아니 호로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올 게 조선 무슨 뭐? 혁명군하고 중국의 뭐? 중국 위용군 아니야. 이거 얼마나 얘기했냐? 이 얘기잖아. 근데 지금 이거잖아, 이거. 이거. 그러면 하와이의 대조선 국민들, 이 뭐요? 무슨 하와이 왜 가? 북만주잖아, 저쪽에. 이거 이 뿌리가 혁신의 신민회에서 나오는 거지, 혁신의. 요건 뭐요? 자미부하고 정의부 나오는 거지? 이렇게 3부에서 퍼져나오는 거냐. 여긴 국민부, 여긴 혁신의회. 혁신의회가 한국독립당, 혁신의회가 국민, 그지? 국민부 조선혁명으로 바뀌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흐름을 가지고 해야지. 양세봉 쥐의 흑묘성, 이건 뭐야? 요건 이제 여기에, 2번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2번은. 그지?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한국독립당, 산하. 이게 답이지, 뭐야, 이게. 산해. 응? 한국독립당. 중국의 의용군과 뭐예요, 이거는? 영릉전투. 어디? 조선혁명군. 이렇게 되는 것이고. 밑줄 친 이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아주 쉬운 문제죠? 이 협약은 군대를 증강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친일 내각과 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체결할 때 일제는 대한제국 군대 해산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그러면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을 관철시킨 것은 무슨 조약? 정미칠조야. 그죠? 무슨 정치? 차관정치. 그럼 차관정치가 뭐예요? 통감이 추천하는 사람을 한국의 고등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야. 그렇게 나오지. 정미칠조약에서. 고종이 해의가 특사 파견한 계기. 이거는 을사늑약이지요? 그건 기본이고. 최익현 의병 처음 시작한 뭐예요? 을사늑약. 재정고문 화폐정 이거 뭐야? 고문정치. 제1차? 아니 해봐. 딱딱 나와줘야지. 그게 뭐가 어려워. 4번이지.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관리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 차관정치. 정미칠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그래? 한일신협약. 다음 합의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통일 가능한 거지?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지 못한 결과 생긴 남북 간의 사회와 오해의 불신을 풀고 긴장을 완화시키며 조국 통일을 촉진해 다음과 같이 된다. 쌍방은 통일의 원칙, 외전에 의선하거나 간섭받지 않고 자족을 해야 된다. 그리고 평화적으로 한다. 거기에 이제 민족 대단계가 이렇게 나오면 더 좋지, 그지?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게 뭐, 남북 기본, 6.15 공동선언에서도 자주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요것만 읽어보도 딱 나와야지. 74남북?
딱 나와야지. 근데 이게 7.4남북 공동성명을 더 알려주는 게 4번에 나오지. 뭐요? 남북 적시자회담을 빨리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7.4남북 공동성명. 여러분이 선생님 강의를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고. 선생님 뭐랬냐? 7.4남북 공동성명하고 선생님이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연락사무소 문제인데 연락사무소 문제는 어디서 거론했어? 대답. 어? 어디서? 그걸 지금 꿈부터면 어떻게 하려는 거야? 그럼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뭐랬어? 이렇게 했잖아. 똑같이 얘기해. 동영상 한번 돌려봐봐. 어? 여러분이 장사를 하신다면 점포를 먼저 얻는 게 순서예요? 시장조사. 똑같잖아. 그래갖고 남북한에 만들려면 사무소 설치해야 돼? 조절이 먼저 돼야 돼? 뭐가 먼저요? 조절이 돼야 돼? 연락사고 있어야 돼? 아, 조절이 먼저야 돼? 조절이 안 되면서 사무소 설치야? 아무 생각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조절이 되고, 여기서 사무소가 나오는 거지. 알았어? 어? 그럼 여러분이, 옳은 거 2번 아니야, 2번? 그 얘기 아니야. 옳지 않은 것 같으면 여기 분명히, 뭐야, 사무소 설치 나온다고. 남북 기본은 뭐 이건 몇 년에 7.4는 72년이고 남북 기본에서 몇 년이요? 91년 아니면 말이 안 되지, 그렇지? 분단 이후 최초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것은 아 이게 왜 남북 통일 문제가 이렇게 공부가 안 돼 있어? 어떻게 내가 뭐라 반드시 하나 나온다니까? 6.15 아니야 6.15 이거는 6.15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김대중 대통령이 갔었잖아.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거기는, 아, 생각해봐. 금강산 관광 허용은 누구의 노력으로 돼? 아? 기업인. 정주영 아니야, 명예회장. 그 양반이 뭐 갖고 가니? 소떼 500마리 갖고 갔잖아. 소떼, 에? 네, 500마리. 그리고 북한에서 뭘 줬어? 금강산 관광을 개발하고 허용해 주잖아.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이 금강산을 갖다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개발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잖아. 그런데 이명박 접어들어서 다 끊어버렸죠. 그런 바람에 아주 그냥 현대 박살난 거 아니야. 그래서 현대 그 산업개발 그 회장 누구요? 그 자살했잖아. 그리고 그 사람 와이프가 거기 회장 되고 그린 거야, 이렇게. 그 양반 누구냐? 하여튼간 넷째 아들인가 누구 이렇게 자살했단 말이야, 그때. 어? 아니, 이게 72년이고 이건 몇 년이요? 왜 내 입만 보고 있어, 맨날? 어떻게 하려고. 98년. 이게 시기가 안 되잖아, 그치?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니,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판단할 때, 내가 최대한 여러분이 문화사에 약하고, 조금 긴장된 분위기? 이런 분위기와 문화사, 이러한 접목해 봤을 때, 3개 정도는 내가 허용할 수 있다. 3개 정도는. 85점 이하로 나오면 안 돼. 선생님한테 정상으로 배운 친구들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남들이 틀릴 만한 거, 예를 들면, 원구단 같은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 그런 것까지 고만했다면, 실수했으면 하나. 어? 하나 정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정도 선에서 보셔야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수용할 수 있는 점수는 85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평할 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